자, 2번 문장도 형태가 굉장히 아름다운 문제다. 문제를 풀어갈 때 알겠죠? 문장에 보세요. 연결사를 문장을 딱 보니까 example이 나와 있죠? 네. example이 나와 있으니까 그 위에가 답이라는 거지. 근데 also가 있어요. 참과 부연이죠? 답은 위에가 있겠죠? 알겠어요? 자, 이런 문장이었는데 밑에 예시를 보고, 우리가 위에서 답을 못 찾았으면 예시를 보고 또 다시 한번 찾아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 문장도 보니까 또 also가 있죠? 또 한 번 첨가해졌죠? 이 문장을 여러분이 계속 읽어보면 병렬식 관계의 느낌이 듭니다. 그러겠어요? 왜? 계속 설명이 그렇기 때문에 답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자, 핵심 어구만 가보니까요. 자, also 위에 거 보세요. 친구라는 것은 긍정적인 감정이다. positive feeling이라는 거죠. 또한 이런 것은 뭐다? buffer다, buffer. 완충작용의 역할이다, 이거지. 예를 들어보니까 사회적인 관계, 친구들에게 있어서 사회적인 관계는 또한 뭐라는 거야? health promoting behavior. 건강을 증진해주는 하나의 행위다. 그러니까 친구와의 무슨 관계겠어요? 친구와의 릴레이션, 사회의 관계를 나타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답은 보니까. 자, 그런 역할을 가지고 우리가 풀어가야 되겠죠. 자, 답은 나중에 찾읍시다. 자, friends support positive feeling. 우정은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냅니다. By sharing activities. 이런 뭔가의 활동을 우리가 공유함으로써. 자, feeling이나 idea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또한 also serve as buffers. 자, 완충작용을 합니다. 뭐에 대해서? 스트레스에 대해서요. 그리고 by providing intimacy and then comfort. 자, 위안을 제공해 줍니다. 이 말이겠죠? 위안을 제공해 줍니다. During the hard time. Such as the break up the romantic relationship. 그죠? 친구가 깨졌을 때, 괜찮아. 너는 깨졌으니까 내가 사귈게. 그죠? 너는 깨졌으니까 내가 사귈게. 그래서 위안을 주는 거죠? 괜찮죠. 그 다음에 failures to get a job. 직업에 떨어졌을 때 위안을 주죠. 어떻게 해요? 잘 됐어. 괜찮아. 그 회사 버려. 내가 들어갈게. 자, 그 다음에 death of the loved one. 자, 이렇게. 또 어느 뭐야? health crisis. 건강의 위기에 닥쳤을 때 친구에 대한 뭐가 나왔어요? 예시가 나왔죠. 첫 번째 문장이 뭐라는 거야? 주제라는 거죠. 주제 문장만 보고 답을 찾을 수 있나? 있네요. 그죠?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었으니까 이 문장은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죠? 마지막 문장 보니까 relationship. 그래도 하고 가자. 관계인데요. 뭐? 우정과 개인의 well-being 사이에서의 관계죠. 자, 뭐가 나왔어? 우정이 나와 있고 relationship이 나와 있죠? 여기는 그런 거 없죠? 여기도 우정하고 relationship이 없죠? 이 문장도 relationship은 있어요. friendship이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발전이죠. 뭐 친구에서부터 로맨틱 관계로의 발전. 이런 사랑 이야기는 없죠? 이 문장도 주요 핵심 단어가 없습니다. 답은 5번으로 가겠네요. 자, 문장 계속해서 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Bill's encouragement. 자, 빌의 격려. 언제? As she sent out the resume. 자, resumes, 그죠? 그 여자가 이력서를 보냈을 때, 그리고 wait for an interview. 자,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이 격려. 자, 설명 나온 거죠? His belief in her ability. 그래, 너의 능력이 좋아. 라는 그의 믿음. 그리고 stories about his job search. 자, 직업을 구하는 데 있어서의 어떻게 뭔가의 이야기거리들. 이야기거리란 뭐야? 그 애가 도와줬던 스토리들. 알겠죠? 뭔가의 스크랩이나 뭐 이런 스토리들. 스토리. 그리고 computer assistance. 이런 것들은 주어는 뭐예요? His belief, stories, computer assistance. 이게 주어죠? 그래서 동사는 뭡니까? 이런 것들은 provide. Emotional and practical support를 제공해 줬다, 이거죠. 예시 문장이 나왔죠? 자, 그래서 또한,
social relations with friends. 친구들과의 이런 사회적 관계는 보여줍니다. Have been shown. 자, encourage가 나왔죠? 건강을 증진시키는 heavier를 증진시켜 줄 수 있다. 건강을 우리가 또 encourage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설명해서 such as a health pattern of eating, 먹는 습관, exercising and avoiding abuse of alcohol 같은 것도 막아줄 수 있다 이거죠? 자, running body 함께 이렇게 어떻게 running mate가 되는 것은 help to keep you 자 도와준다 뭘 도와준다? 당신이 뛰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이거죠. running body가 running mate겠죠? 친구니까 자 이런 문장을 가보니까 문장에 이 문장에 보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였다? 연결사였죠. 연결사가 뭐가 나왔어요? also 또 example. example이 더 컸죠. 중간에 example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위의 문장이 주제 문장인데 주제 문장에서도 또한 첨가가 있었고요. 마지막에 또 뭐가 있었어요? also가 또 있었죠. 그래서 문장들 연결사로서 문장을 풀어가서 주제 위치 찾기가 굉장히 편한 문장이었다. 알겠죠? 주제도 그렇게 비유적이나 함축적인 의미를 쓰지 않았지. 주제의 문장이 제목이었어요. 됐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 주제 문장이 제목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문장을 답을 찾기가 쉬운 거야. 알겠지? 주제를 조금 함축을 한다. 또 비유를 하면 우리가 읽어놓고도 모르잖아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 연습 트레이닝을 잘해서 패러파라이즈. 자, 여기까지.